자, 여러분, 오늘은 티타임에서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성하고 돈이 진짜로 뜬 거야, 이제.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이 무의식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성산한다 했는데, 이제 진짜 배기를 돌입한 거야. 그러니까 경매에서도 얼마나 에너지가 세게 돌고 올라오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게 뜨니까 범상치가 않아. 두려움과 수치로, 그 수치 보는 두려움을 돈하고 성은 무조건 뺏고 뺏기네, 거예요. 여러분 봐, 돈. 내가 뺏겼다고 생각해서, 그걸 뺏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주로 대변되는 게 식욕이에요. 밥을 먹고 싶은 욕망. 밥은 그 돈으로 사야 되지. 돈이 있어야 되지. 현대에서는 곡물이나 옛날에는 뭐 다른 거로 물물 교환했지만 요새는 돈이잖아. 그거로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목숨을 빼앗기니까. 막 아주 그냥 집요하게. 식욕. 성욕이 뭐예요? 인간은 무병장수, 오래 살고 싶은데 자기 육신이 죽어도 자기 마음은 유전해서, 마음이 본질인 걸 알거든, 몸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유전해서 자기 아들, 딸을 통해서 계속 살려고 번식, 종족 번식이 그게 성욕 아니야. 성. 그거 자기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끈질기게 살아남고 싶은 본능. 목숨보다 더 끈질기게 애고가 죽는 거야, 그래서. 목숨은 5분이면 죽죠? 헤라마 16년을 죽었어. 그게 다 못 죽어갖고 영체께서 오셔갖고 날 마지막은 내가 날 못 죽이니까. 너무 인류의 집단 무의식인데 이게 내가 못 죽여.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영체님이 죽여주잖아. 마지막에. 그게 보림인 거야. 깨달은 사람이. 그런 정도로 이게 질깃질깃해요. 수천 년의 목숨을 이어왔어. 그 애고가 조상 대대로. 얼마나 이게 세겠어. 식욕, 성욕. 그리고 그걸 일으키는 뺏겼다고 느껴서 뺏고 싶은 애고가. 그거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버려요. 그리고 수치 주고 버리고 두렵다고. 두려움 수치가 엄청 올라오죠. 그래서 주고받는 걸 못하는 거야. 이게 드러나서 수치당할까봐, 그리고 들켜서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우니까, 그거를 드러나서 하는 게 두려우니까. 경매할 때도 봐요, 여러분. 두려워서 못 들어오는 사람에 그걸 인정한 만큼 마음을 쓸 수 있거든. 빼빼말을 인정. 뺏고 뺏기는 애고. 인생은 어차피 뺏고 뺏기는 게 심각하게, 여러분, 청산 안 된 사람 느끼지만 공부되면 그게 놀이야, 놀이. 소꿉놀이. 땅 따먹기 하잖아, 여러분. 그치? 땅 따먹기요. 인생에서 땅 따먹기 하는, 그렇게 가볍게 해야 되는데 막 죽을 것 같지. 왜? 식욕, 성욕. 이거 진짜 죽는다. 이게 게임인지도 모르고 이 몸에 있는 모든 관념이 올라오거든. 뺏기면 죽어. 목숨 뺏겨. 이거 뺏기면, 이성을 뺏기면 내 종족 번식. 그래서 치정살인 같은 게 다 있잖아. 내 애인 뺏어가면 죽이잖아. 그리고 내 거, 내 돈 훔쳐가고 그러면 어때? 죽이잖아. 그리고 남의 걸 막 훔치잖아. 너무 심각한 거야. 이게 진짜 같아. 몸에서 진짜 같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경매를 해도 그게 심각해서 못 들어오는 악이, 아주 심각한 악이에요. 돈과 상관없어. 들어와서 그 올라오는 두려움 수치를 안 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경매의 장이 사실은 거기서 돈 투자하고 같이 그 놀 수 있는 아기들은 그래도 좀 버린 악이야. 빼빼말을. 그거 못 버린 아기들은 못 놀아, 거기서. 심각해, 벌써 분별하잖아. 이게 얼마짜린데? 돈을 이거로 써? 이거 썼다가, 이거 뺏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다 욕하지? 응?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분별심으로. 그러면서 못하게 하고. 하고 나면 후폭풍으로 또 엄청 올라오고. 별거 아닌데, 그치? 장난하고 놀이하는 건데도 그거를 보고도 올라와요. 너무 두려워서. 주고받는 놀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뺏었다고 느끼고 돈 벌면 어떻게 돼요? 언제가 반드시 뺏겨. 왜? 번 놈이 뺏은 놈이야. 그럼 언제가 뺏기지? 뺏기고 나면 뺏겼다고 미움에 살기로 일을 가면서 집착으로 돈 벌어. 그 모든 게 고통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두려움 수치로. 막 또 뺏어. 그러다 좀 이따 또 다 뺏겨. 그래서 또 다 뺏어. 이게 반복되는 게 인생이야. 부자 3대 안 가잖아.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주고받고 즐기면서 뺏고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좀 돈 벌었으면 이렇게 주고 또 좀 줘. 없는 사람은 좀 줘. 부자한테 이래서 좀 받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그 뺏겼다는 놈이 뺏는 놈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뺏겼다는 놈이 돈 벌 때는 엄청 그게 막 힘들게 버는 거야. 그 관념이 애고가 보니까 두려움 수치로 이 뺏겼다는 아픈 마음을 누구한테 들킬까봐 두렵고 들켜서 너 다 뺏긴 거지구나 할까봐. 그래서 이거 감추면서 안 뺏겼다고 하려고 막 포장하면서 막 벌어. 얼마나 괴로워. 응? 돈 벌어서 뺏었다는 애고가 있는데 그 뺏었다는 애고가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두려워. 남들이 나 돌던질까봐. 그러니까 일본 가면 큰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큰 차는 다 집에 숨겨둔대요. 미움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다 조금만 차만 끌고 다니고 어디 멀리 가거나 어쩌다 한번 쓰지 절대 들킬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거기는 이즘에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두려운 거야. 왕따가 왜 섬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사방이 섬이야. 우린 저 위로 대륙을 해도 튀어서 가지. 그러니까 미움받으면 죽음이야.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지. 무의식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 가져도 괴로워. 뺏겼다고, 뺏었다고 느끼니까 뺏겼다는 그, 응? 약자들이 나한테 뺏을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무의식 속에서 그 애고가, 뺏은 애고가 두려움에 떨겠어. 어? 가난한 아기들은 뺏겼다고 하면서 미움 살기로 이를 갈지만 사람들한테 수치당할까봐. 아유, 너 거지 가난뱅이지? 또 그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또 그거 감추고. 아니면 나 그래 약자다 하면서 이를 갈면서 짐승처럼 막 뺏으려고 하고. 다 괴로워. 미워하는 것도 괴롭고. 그거가 청산이 돼야 돼. 그 빼빼마가 사실은 가짜거든. 뺏고 뺏겠다는 건 착각이고 환상이야. 없거든 원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올라와야 돼요. 없다는 얘기는 없구나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뺏겼다 뺏고 싶다가 전혀 안 올라와야 돼. 그게 깨달은 의미야. 안 올라 얼마나 편하겠어. 누가 주면 받고 내가 보기에 아유 저 좀 줘야 되겠다 하면 주고. 줄 때 아깝지도 않고 받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자유롭게 할 때 얼마나 행복해. 다 사랑으로 해 그걸. 근데 빼빼마가 있으면 사랑으로 주고받지를 못해. 줄 때도 이미 계산해서 주고 이거 안 주면 욕먹을까봐 주고 뭔가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있어서 주지 그냥 주는 걸 못하고 받을 때도 이거 받을 때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받아도 되나 나 같은 인간이. 그래서 받는 것도 부끄럽고 안 받으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억지로 받게 되고 또는 막 뺏어 안 주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뺏어서 받고 그러다 미움받고 막 이런 짓을 해요. 마음이 이상해서. 그래서 엊그저께도 여러분 경매 때 거기 들어와서 노는 아기들은 그래도 돈이 종이라는 걸 아는 거야. 돈이 종이야 여러분 알고 보면. 한 큐에 몇십억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돈처럼도 발발 떨 수 있고 애고의 마음은 그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막 몇십억짜리 다이반지 해주잖아. 그게 마음이야. 근데 내가 꼴비 싫어하는 인간한테는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 사달래도 싫잖아. 그럼 그렇지 않아? 내 걸 다 주고 싶다가도 저 인간한테는 물도 한 컵 주기 싫다. 아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게 마음인 거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거기 와서 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돈을 사랑하는 아기들이야. 돈은 너무 슬퍼. 고통당하고 있어 돈도 연대 애들이. 그걸 막 자기가 이미 먹고 살게 차고 넘치는데도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막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걸 아닌 척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면서 돈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있고 돈이 아파. 그리고 돈을 사랑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두려워서 돈을 쓰고 있어. 벌어서 안 갖다 주면 부인이 뭐라고 할까봐 버림받을까봐 갖다 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 부인이 너무 이뻐 주고 싶어 미치겠어 이렇게 줘야지 행복한데 돈 벌 때도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이걸 벌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 자기 팔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미 뺏고 뺏긴 내고가 하니까 미움으로 하고 있으니까 짐덩어리를 느껴 자식을 부인을. 그러고 할 때는 불행한 거야 여러분. 돈이 그래서 아파. 성이 아파. 섹스를 그렇게 뒤에서 많이 하면서 섹스한 사람들 얼마나 수치죠. 성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성이 너무 아파. 자기들은 실컷 자기를 이용해서 즐기고서 안 한 척하고 나는 성과 무관하다고 고상하니까 그러면 생식기를 막아버려 그냥. 성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성이 섹스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수치주고 섹스하는 마음을 그렇게 더럽다고 그냥 생식기를 막아버려 하지를 마. 왜 하니? 왜 시커내놓고 나 어? 더럽다고 하면서 성을 좋아하면 더럽다고 타락했다고 그러고 성을 한 너를 그렇게 수치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날 수치줘서 너희들도 당해보라고 나를 성으로 섹스하고 막 난잡하게 하는 애기들 다 수치주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어요. 성을 그렇게 수치주잖아. 뭐 창녀라고. 그 사람이 창녀하는데 돈 뭐 보태준 거 있어? 왜 수치줘?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아픈 아기인데. 뭐 그런 걸 막 수치주고 그 마음들을 다. 더럽고 나쁜 마음이 어딨고 성스럽고 좋은 마음이 어딨어. 거룩한 마음이 어딨어.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마음을 분별하면서. 근데 요번 경매 때는 여러분도 감동했잖아 마지막에.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헤라 엄마랑 1일 숙박권을 사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했을 때 진짜 거기 스텝하는 마스터 여자가도 울었다니까. 너무 감동받고. 사실은 그 숙박권이 사실은 뭐 단돈 그냥 공짜로도 잘 수 있고 수십억 할 수도 있고 그건 지 맴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걸 비싼 돈으로 샀다는 건 헤라 엄마를 사랑하니까 헤라 엄마가 행복한 거고
그거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산 거야, 자기도.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사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내가 보니까 부인이 옆에서 계속 헤라 엄마랑 그 일이 숙박하고 싶어 이랬나 봐. 줬어. 그거는 부인한테 자기 마음을 준 거야, 사랑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물불 안 가리고 이걸 받아서 너한테 이렇게 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단순히 그게 숙박권을 받은 게 아니야. 남편의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막 카톡이 왔는데 너무 흥분되고 자기가 일을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냐고 완전 황홀해서 황홀하지. 돈도 마음의 표현이고 성도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의 표현에는 가치라는 게 따로 없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가치가 다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다 엄청 감동하고 훈훈했잖아. 돈은 그렇게 쓰는 거야. 수백억을 써도 딱 이렇게 논리로, 그래, 이렇게 하면 요거 부동산 사서 얼마 있다 두면 이렇게 올라오고 행복해? 그렇게 부동산 투기해서 돈 많이 벌때 행복해? 스트레스 받지? 사고 사안 올라가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거 아니래도 그걸 사주면 행복하지. 저희 아빠가 좀 그걸 쓸줄 알았던 분이에요. 그 옛날에 인형이 되게 비쌌던 시절에 인형이 그 마롱 인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당시 돈으로 얼마였더라? 1,000원? 500원, 1,000원 하면 되게 비쌌어. 그때 언젠데? 나 어릴 땐데. 근데 아빠 월급이 작잖아, 그치? 근데 그 화장품 저기 저 문방구에 갔는데 아빠가 골라래 갖고 싶은 거 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없다고 계속 하니까 골라래. 그래서 제일 싼거 하나를 골랐어. 그랬더니 아빠가 날 보고 웃던데, 너 이거 갖고 싶었지? 그리고 제일 비싼 거. 인형, 제일 예쁜 인형. 금발머리. 옛날에 금발머리 없었어. 요새는 많지. 처음 나와서 금발머리에 이렇게 인형을 올리면 눈이 떠지고, 눕히면 감기는 인형이 있어. 우리 때 처음 나온 거. 제일 비싼 인형. 너 이거 갖고 싶었지? 그래, 가방에 있으니까 이거 가지라고. 근데 너, 그러면서 뭐냐, 아빠가, 돈이 있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내가 너무 좋은 거지. 집에 들어와서 물론 우리 엄마한테 총알 같은 폭탄을 맞았어. 미쳤다, 미쳤다! 이러면서. 근데 아빠랑 나는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는 이래도 되나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때 생활비 좀더 쓰고 어차피 쓸 돈인데. 행복하게 누군가를 해주고 쓰면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돈이에요. 그렇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표현할 때그 돈의 가치를 물질로 환산해서 세상의 가치로 이건 얼마야? 저건 얼마야? 그건 다 무의미한 거야. 부인이 지금 불행해. 자기가 바람 펴서. 근데 뭐 몇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사준들 행복하겠냐고. 마음이 아닌데 그게. 너 내가 바람 펴서도 이해해라. 눈 감아라. 입 막으려고 사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도 마찬가지야. 성이 나쁜 게 아니라 성을 왜 아름답게 안 쓰냐고. 자기를 팔면서. 창녀도 다 같지 않아요. 옛날에 그 왔던 어떤 할머니 아기가 몸판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 남편이 죽었어, 전쟁 통에. 어쩔 게 애들이랑. 애들을 보니까 울고 있고. 미군한테 몸 팔아서 애들을 가르쳤대. 근데 버림받은 거야. 아들이, 엄마 더럽다. 몸 팔아서. 그럼 그 얘기하는데 내가 가슴이 지를 위해서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몸 팔았는데. 그걸 갖다가 아들이, 엄마 더럽다고 갔대. 가출해서, 막 울면서 가출해서 안 들어왔대. 더러운 여자랑 못 살겠다. 더러운 여자가 내 엄마 싫다. 그게 왜 더러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마음이야.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그러고 싶었겠냐고. 근데 심심풀이로 내가 수치스러운 여자니까 날 더럽히려고 그걸 모르는 거야, 아예 애고는. 난 이렇게 더러운 여자지? 이 수치로 그냥 자기를 함부로 하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마구 몸을 팔고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닌데도 자기를 함부로 수치 주는 차원에서 그러면 거기에 더러운 그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아픈 거야. 사실 그 마음도 더럽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픈 거야,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성을 갖다가 무조건 섹스 수치 주고 더럽다고. 왜 성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수치 주고 더럽다고 하니까 수치당한 그 더러운, 응? 여자, 남자가, 수치스러운 여자, 남자가 돼서 창녀되고 창남되는 거예요. 어? 여자, 남자한테 막몸 파는 거야. 나는 소중한 존재잖아. 섹스를 몇번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를 파는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그거는 순결한 겨. 더러운 게 아니야. 근데 내 성을 돈을 받고 팔고 매매했고 그건 수치 준 거잖아. 맞잖아. 나를 노예처럼 팔아 넘기고 어? 내 성을
누군가 나를 판다고 생각, 엄마 아빠가 나를 돈 받고 어디 있다 팔았다고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수치당, 성이 수치당했다고. 성은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다니 돈을 따라가. 돈 준다니까 자기 성을 팔아버렸고. 협박해서, 그러니까 성을 줬고. 자기를 수치 주느냐고, 에라 모르겠다, 분풀이로 그냥 이놈 저놈 막, 몸 주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몸 뺏고 막. 화풀이 하느냐고 성을 썼어. 돈도 똑같아, 여러분 중에. 돈으로 화풀이 하는 아기들 있죠? 부부싸움에 딱 가서 막 화풀이, 돈이 얼마나 아프겠어. 오직 사랑으로 쓰여지길 원해. 돈도 사랑으로 쓰여지길 원해. 그렇게 남을 갖다가 입마감하고, 남을 이용해서 돈으로 누굴 사고, 돈으로 누구 사서 성을 갖다 착취했을 때 여러분 남자 아기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아주 불쾌하잖아. 왜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수치 줬어. 돈하고 성을 다. 사랑하는 여자한테 돈 준 게 아니야. 그 성을 나한테 줘. 그러니까 뺏느냐고. 돈 줬지? 하고 지배하면서 돈 주고 확 뺏은 거야. 그 여자 사랑해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불쾌한 거예요. 사랑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영채님 사랑을 받은 아기들은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걸 배우는데 세상의 애고들은 그걸 모르고 돈과 성을 뺏고 뺏기는 애고로 수치 주면서 인정 안 하면서 두려움과 수치로 이용해 먹고 뺏고 빼앗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이 뜨니까 성을 수치 줬던 애고가 성을 좋아했던 자기는 다 수치스럽다고 특히 이런 마음에서 더럽다. 나는 더럽다. 그래서 나는 쓰레기 같고 똥 같고 막 이렇게 올라와요. 무의식 열다 보면 그치? 다 있어. 어떤 분은 뭐 나보고 어떻게 혜라님이 입에서 똥 얘기가 나오냐고. 아니 입에서 똥 얘기가 나올 게 아니라 항문에서 똥 다 나오잖아. 입에서 왜 못 나와. 아, 똥이 더럽다고 느끼는 게 이상한 마음이에요. 더럽다고 그래고 어떻게 할 건데. 몸에서 나오는데 그 더러운 걸 다 갖고 있으니 우리는 다 더러운 존재야. 그걸 인정해요. 그걸 인정하면 더럽지 않다는 걸 알게 돼. 똥도 더럽다. 자기는 더러운 인간이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그리고 그 더럽다는 마음을 절대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더러운 인간. 돈밖에 모르는 인간. 섹스밖에 모르는 인간 할 때 어떤 마음 올라와? 더럽다는 수치심이 올라오잖아. 더럽다, 거부감. 그게 수치심의 맨 밑바닥에 엑기스예요. 그래서 결벽증이 있는 아기들은 그 더럽다는 마음이 되게 세고 막 여러분 구역질하지? 수치올라면 구역질하나? 그 더럽다는 불쾌감이야. 그걸 안 느끼려고 그래. 그걸 느끼는 게 내가 그렇게 더러운 인간인 걸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난 더럽다고 그 느낌을, 그 마음을 인정, 더러운 마음을 인정하려고 하면 거부감이 일면서 그걸 보는 두려움이 엄청 센데 두려움을 안 들어가. 더럽다는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똥 안 누는 인간 없죠. 똥 보고 다 더럽다고 하지. 그럼 배 속에 똥이 다 있는데 다 더럽잖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느끼려고. 성하고 돈에 관련해서는 수치가 워낙 심하니까 더럽다가 아주 심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남의 걸 계속 뺏고 다니고 그런 인간 보고 우리가 더러운 인간 막 이러잖아. 성을 섹스를 막 하고 다니는 인간 보고 더러운 인간 하잖아. 그 마음이 있는 거지. 그 무의식에 있는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죽어도 인정 안 하려고. 그게 막 너무 아프고 남들이 와서 너 더러운 인간이지. 어휴 성밖에 몰라. 섹스밖에 모르는 더러운 인간아.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인간아. 이럴까 봐 두려운 거야.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가짠데. 누가 와서 아유 넌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인간아. 그러면 그래? 어떻게 알았어? 돈밖에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더러워. 어떻게 알았지? 어우, 창피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막 너무 심각해. 그걸 막 수치 주고 그 두렵다고 버리니까. 지난번에 사랑실실 왔던 어떤 아기가 아버지가 딱 자기 눈을 보고 그랬대. 돈 달라고 하니까. 넌 돈밖에 모르지? 근데 이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 에너지의 파동은 넌 더러운 여자야. 창녀같이 돈 만나러 돈을 위해서 넌 몸도 팔 수 있는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느껴진 거야 몸이. 그 다음부터 얘가 아무것도 못 갖게 된 거야. 돈을, 성을 수치당하고 더럽다고 아버지가 쳤거든. 그러니까 그게 올라온 거야. 더러운 여자다. 근데 그걸 인정을 해버려야 돼. 그래 아빠 나 돈 좀 뭐든지 한다. 어떻게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더러운 여자가 아니야 하면서 돈하고 성을
다 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그 나이 될 때까지 섹스도 한번 못 해보고 돈도 하나도 못 가지고 맨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나이 마흔이 넘어서까지 개고생을 한게 자기 무의식이 자기 인생을 만드는데 그 무의식 속에 더러운 여자가 올라왔는데 그 여자를 인정해버리면 돼. 그리고 욕망을 인정하면 돼. 여러분 욕망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탐진치를 버려라는 다른 말로 할게요. 탐진치를 인정해라요. 이 육신을 갖고 태어난 건 탐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버리는 게 그냥 그거를 올라오면 그냥 무시하고 버리는 게 아니야. 인정해야 스스로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버려 그래서 참고 누르고 계속 올라오잖아. 탐지치가 계속. 탐지치가 계속 올라올 때는 버려진 게 아니야. 인정을 안 해줘갖고 안 내려간 거야. 인정해줘야 그게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인정해줘야 내려가. 저절로 안 올라와야 되지.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 참고. 확 올라오면 그거랑 하나 돼서 수치 떨고 간극이 없어. 예를 들어볼게요. 뺏는 애고 걸러서 뺏고 싶다 올라오면 그 마음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두려워. 그래서 버려.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인정하고, 아, 이거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움을 느껴주고, 이 탐진치의 이 마음을 느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 두려움부터 버려. 두려움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이 탐진치의 마음, 뺏는 마음으로 딱 가서 뺏는 마음을 인정할 텐데. 이걸 느끼는 게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그냥 버려. 두려움도 안 느껴. 계속 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하나로 합체돼 버려. 그냥 올라올 때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 두려움도 못 느끼게 돼 버리게 올라와. 두려움도 계속 버리다 보면 두려움을 인정 안 하다 보면 그냥 올라 그냥 뺏는 놈 자체가 돼. 뺏는 줄도 모르고 뺏어. 그러다 남한테 당하면 쟤왜 저러지? 자기 거안 보이고 막 괴로워. 괴로워서 또 그걸 못써딱 당하고 나면 버려. 합체된 애가 버려져. 너무 두려워서 버려져. 그러면 또 걔가 올라오면 또 두렵다고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 걔를 못 올라오게 참고 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돼서 그 느낌이 자체가 돼서 그 두려움도 못 느끼고 수치도 못 느끼고 해버리거나 그래서 남한테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해. 둘다 괴로워. 그러니까 돈벌때 이런 식이죠. 뺏는 거를 인식하면서 이 뺏는 아픔과 이걸 들킬까봐 두렵고 이걸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돈을 벌어야 돼. 깨달을 때까지는. 근데 그걸 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집착해서 벌어. 그러다 당하는 거예요. 막 뺐으니까. 왜? 상대를 두렵게 하고 내가 안 느낀 두려움 아픔을 상대를 느끼게 하니까. 이걸 보는 두려움 아픔을. 그래서 상대가 막 공격하게 만들어.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이번에는 못 뺏어. 그래서 버려. 뺏는 놈을. 자기도 모르게 버리는 거야. 잠재의식. 그러면 이번에는 막다 뺏겨. 다 뺏겨. 뺏겨서 막 아프고 두려워. 그런 다음에 이 뺏긴 내가 또 너무 아프고 두려우니까 이거 들킬까봐 두려워서 또막 벌어. 뺏긴 아픔 인정 안 하고 또막 벌어. 뺏겼을 때는 뺏긴 아픔과 이거 들킬까봐 두려움 인정 못하고 가난뱅이라고 거지라고 할까봐. 뺏을 때는 뺏는 아픔과 두려움 인정, 그걸 보면 두려움 인정 못하고. 그러니까 왜 맨날 가해자 피해자만 왔다 갔다 해. 시계추처럼. 계속 고통받아. 가해자일 때도 고통받지. 가해자라고 사람들한테. 그치? 지금 대기업 재벌들 봐 얼마나 고통받나. 다 뺏긴 약자로 살아도 어때요? 욕망을 다 참고 살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나도 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쓰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다 참고 있으니 그 마음을 다 참고 살으려니 그리고 남들한테 비난당할까봐 얼마나 아프고 두렵고 또 고통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해자 할 때는 즉 뺏는 에고를 쓰고 있을 때는 뺏는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느끼면서 늘 아프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는 그리고 뺏길 때는 그걸 봐야 되잖아. 뺏긴 아픔과 뺏긴 아픔 나와 그걸 보는 두려움 그걸 안 봐서 지금 뺏기고 있구나. 뺏을 때는 내가 뺏는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 안 느껴서 지금 이렇게 뺏는 놈을 하고 있구나. 이게 계속 올라오는구나 이 마음이. 여기서 한다는 얘기는 뭐 밖에서 뭘 엄청 물건을 뺏고 이런다니 마음이 올라올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걔를 보는 거야. 그걸 다 버리고 현실에서 막 하고 있으면 당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볼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남의 거를 이렇게 탐내거나 뺏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그게 더럽고 수치스럽고 특히 여자를 탐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탐하거나 섹스를 좋아하거나 할때내 자신이 더럽게 느껴지고 그걸 보는 그거를 나라고 그 더러움을 느끼는 걸할수 있지만 느끼면서 이게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렵잖아.
그 더러운 인간인 나의 그 아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끼고. 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더럽다가 사실은, 이 세상에 더럽다, 안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럽고 안 더럽다가 없다는 걸 보여준 일화가 있잖아.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불교 공부하러 북방으로 가다가, 밤에 아무 데서 잤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위에 있는 포인트가 물이 있어서 밤에 물을 먹고, 그때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썩은 물이었어. 아, 거기서 분별심이 깨진 거야. 이게 더럽다가 아니구나. 더럽다는 그것이 우리의 관념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똥은 더러우니까 다 더럽다고 느끼고, 느끼는 순간 그 구역질이 올라오면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무의식은요, 더럽다가 없어요. 느낌이 없다고. 자, 예를 들어, 이건 더럽다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TV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최면에 걸렸다? 근데 최면 수사가 그 사람한테 이랬어.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사과를 좋아해요. 이렇게 하니까, 양파 있지. 엄청 눈물이 나잖아, 양파 쓸 때. 그렇게 매운 양파를 줬어. 사과, 맛있는 사과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최면을 걸렸는데, 그걸 먹은 거야. 그러면서, 맛이 어때요? 새콤달콤. 맛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막 눈이 맵고 양파. 눈으로 양파라고 봤어. 양파임을 인지하니까 양파에서 올라오는 반응이 올라온 거야. 이 지금 최면이 안된 사람은, 최면된 사람은 지금 사과라고 믿어. 그럼 사과의 느낌이 올라오는 거야. 대상이 어떻든 간에.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똥을 보고, 똥이라고 머리로 인식하는 순간 더러움이 올라온 거야. 아이, 아기들이 그걸 더럽다 배우기 전에 손으로 갖고 놀아요. 차라리처럼. 어? 목욕탕에서 한번, 4살 아기가 자기 똥 넣어놓고 갖고 놀다가 난리 났어. 엄마들이, 저기 좀 봐, 더러워. 벌써 똥은 더럽다 있는 어른들은 막 제가 으욱하고 막다 화장실 가고. 그 반응 자체가 이미 분별심이라 이 말이요. 정상적이지 않은. 애는 멋모르고서 양손에 똥이 묻은 채로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막, 야, 하지마 하면서 애를 끌고 나가고. 애가 뭘 모르고 무지한 게 아니라 분별심 생기기 이전인 거지. 깨달은 상태는 그런 상태인겨. 그게 그 느낌 자체가 내가 그 느낌을 올리지, 어떤 대상에 의해서 느낌이 올라오지 않아요. 어? 내가 더럽다는 느낌을 올려야지 할 때만 딱 올려서 쓰고 버릴 뿐이지, 여러분은 그 더럽다는 느낌을 고착화로 가지고 있어. 똥을 보면 더럽고, 누가 토한 걸 보면 더럽고, 그치? 거지를 보면 더럽고, 창녀를 보면 더럽고, 몇 시간 안 씻은 사람 보면 더럽고, 며칠을. 뭐 이런, 그 고정된 이 뇌에 의해서 조정되고 그 느낌이 그냥 올라온다고. 그 느낌이 분리돼야 돼. 여러분이 그 마음을 쓸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더럽다고 하지 않으면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아직 권한을 못 가진 거지. 그 죄사함 권능을 가져야, 깨닫고 죄사함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야 네가 더럽지 않아 할때 무의식에서 그 아기와 내가 뚫려 있잖아. 집단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내가 더럽지 않다고 인식시킨 거야. 더럽지 않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느낌이 올라올 때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라고 믿고 딸려가면 안 돼. 여러분, 이 현실이 망상이라니까, 가짜라니까. 똥이 더럽다는, 그렇게 세상엔 더러운 것도 있어야 재밌잖아. 아, 더러워. 이렇게 피해 주는 거야. 그냥 연극이야. 그래야지 진짜 더러워서 그걸 보면 못 살겠고 괴로움을 겪으면 그때부터 고통이야. 연극할 때 그렇게 해주잖아. 그치? 헤라 엄마 아주 리얼하게 하잖아. 하지만 가짜임을 분명히 알고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진짜 같잖아. 그게 무의식에서 만들어낸 다 장난이야. 느낌으로 만들어낸. 알겠습니까? 근데 그 더러움을 안 느끼고, 어? 우리 저, 뭐, 그 뭐? 우리 아기들이 보여준 영상, 무슨 영상? 어느 가수? 카디비라는 가수가 있대요. 그냥 자기를 수치와 더러운 존재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냥 노는 아기. 재밌겠어. 근데 그 아기 영상 보면서 그 아기 노래 가사가 엄청 외상스럽다네? 근데 그거를 막 읽으면 엄청 수치와 두려움과, 그치? 막 비난받을까봐 두렵고, 막 더러운 존재라고 할까봐 두려운 그게 올라올 텐데. 그걸 한번 뭐 읽으면서 영상 찍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하자고. 브이로그 때 아주 그냥 걸판지게 읽어줄게, 내가 아주 그냥. 그걸 왜 못해? 세상에는 더러운 존재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더럽다는 존재를, 왜 하면 안 되는데? 왜 성스러운 존재만 하려고 하는데? 성스러운 존재만 있으면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 재밌어? 이 세상에 다 성스러워. 다 성모 말이야. 아이고, 재밌어?
창력 없어봐라, 재밌나. 이 세상에 다 젠틀런만 있으면 재미없지. 개구신하는 그 약간의 그, 뭐 포악한 인간들이 가끔씩 나와서 출몰을 해줘야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파격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야. 뭐든지. 너무 깨끗하기만 하면. 가끔 보면 사진 그 작가 중에 더럽고 퇴폐적인 거 찍어서 올 예술이랑 올리는 아기들 있잖아. 그것도 아름다움의 미학이 하나지. 이 우주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똥도 있고 그쵸? 창녀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야. 성모 마리아만 아름답고 창녀는 아름답지 않다. No. No.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있음으로 인정해야 된대. 존재로. 여러분 분별하는. 성관념 뜨니까 동관념 뜨고 그 빼빼마가 뜨니까 그걸 뺏고 뺏긴 내고 다 뺏겼다고 느껴서 뺏고 싶은 그 마음. 그거를 그 아픔과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여러분이 뺏긴다고 가해자 저 피해자 있다가 뺏는다고 가해자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걸 봐요. 동시에 일어나. 거의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왜냐? 바로 뺏는 놈이 뺏긴 놈이고 뺏긴 놈이 뺏는 놈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거 보고 인지하고 이 세상 누구도 다 더러움과 동시에 순결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더럽다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 밑에 순결하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럽다를 알고 그 느낌이 올라오지 순결한 느낌이 없으면 더럽다도 안 올라와요. 응? 깨끗하다는 마음이 없으면 더럽다는 마음이 안 올라와요. 응? 뺏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뺏겼다는 마음이 있는 거고 응.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아픔과 두려움 청산하면 주고 싶다는 마음과 받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 주고 싶고 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못하니까 몰래 하니까 빼빼마가 돼버렸어. 두려움 수치를 버려서 어떤 마음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도 여러분 봐요. 심장이 쫄깃한 게 누군가 한 명이 그냥 시원하게 쏴주니까 여러분 시원했지? 거기서 겁쟁이들은 그렇게 쏘지를 못해. 여러분 그건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에 대해서 아프고 두려움이 세면 그걸 못하는 거야. 근데 봐봐. 그 20대 아가 배포가 야 너 멋있더라. 조광주 우승다워 쏠 때 아이고 몇천을 그 어린아기가 뭐 만져봤겠어. 근데 조상에 그 빼빼만 인정한다 확 쏴버리잖아. 그게 그렇게 한번 쏴버리면 배포가 어때요? 커져버리지. 응?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요리사하고 돈도 만져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야. 점점 그래서 만져볼수록 큰 부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 그렇게 다르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어. 돈이 많아도 그거 간이 작아서 못 쓰는 아기들은 돈 때문에 돈을 지고 사는 거야. 모시고 사는 거야. 그냥 응? 돈을 그 분별심 확 깨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와서 보다 보면 분별심이 깨지고 돈이란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우리 아기들 중에 돈 없는 아기들한테 내가 이 마음 공부하라고 권하지를 잘 못했어요. 딱하기도 하고 돈 번다고 하니까 다 나가서 그 뺏뺏마가 강하니까 어때요? 돈 벌어 오는 게 아니라 거지돼서 오히려 빚을 져. 어디 가서 투자하고 뭐라고 다 뺏겨. 그래갖고 몇 천만 원 빚을 져갖고 와서 엄마 이제 다 뺏겨서 빚을 져갖고 이미 아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청산하러 와서 이러고 온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야 돈 있으면 무조건 마음 공부해 이래요. 마음 공부해서 그 뺏고 뺏기는 애고 돈관념 청산하고 나가서 돈 벌어. 벌어도 버는 게 아니야. 다 뺏겨버려 도루. 한아기는 벌써 한 7년째 못 오고 있어. 돈 벌어서 여기 와서 한 몇 년 한데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데도 가다가 가서 다 뺏겼어. 마음 못 보게 하는 거죠. 마장이지 마장. 그래서 지금까지 돈 빚 갖고 있어. 투자한 빚 갖고 있어. 어? 차라리 경매에 들어와서 그거는 그렇게 부담이 없잖아. 그렇게 빚을 질 정도로 그치? 근데 몇 억씩 막 가서 투자하고 막 주식 막 그걸 뭐라고 해요? 깡통 기자 차고 이러면서 잉잉 울고 빚져서 오고 이러지 말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청산하고 돈을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돈 벌 때도 뺏는 놈이 보니까 언제 뺏길까 늘 두려워하고 언젠가는 또 뺏기게 되면 뺏겼다고 앵앵 울면서 또 두려워서 또 돈 벌고 굶어 죽을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아셨죠? 제가 성과 돈과 빼빼마에 대해서 지금 같이 연결해서 설명했고 특히 그 중에서 더럽다. 여러분이 제일 수치주는 성을 뺏고 돈을 뺏는 더럽다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존재의 제일 근본 밑바닥 수치의 제일 밑바닥은 더러운
여자 남자 더러운 인간 그게 가장 큰 욕이잖아 그치? 그게 누구나 다 더럽다는 거. 그 왜 더러운 마음이 있잖아. 그럼 더러운 거지. 더러운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왜 순결한 마음이 있는데 깨끗한 마음이 그 밑에 있는데 그걸 알면서 더러움을 몰라? 말이 돼? 어떤 분이 만약에 나한테 아유 혜란이 나는 더러움 없어요. 그럼 깨끗함을 모릅니까? 나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신 순결함을 모릅니까? 그건 안다고 할게요. 말이 됩니까? 응? 빛을 알면서 어둠을 모른다고 하는 격이야. 이 대비되는 그 개념인데 항상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그렇잖아. 자기가 깨끗함을 안다면 더러움을 알고 있는데 반드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더럽기만 하지 않아. 더럽지만 동시에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 우리 모두 여자들은 모두 창녀와 함께 성모 마리아 같이 있고 남자들도 젠틀맨과 함께 더러운 비신사가 같이 있고 여자를 뺏고 싶은 있는 거야. 그런 자기의 욕망을 수치스럽고 더럽다고 나쁜 거라고 버리지 말고 인정하세요. 우리 인간이 욕망으로 뭔가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욕망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마음을 경험하고 그거로 사랑 쓰면서 살려고 태어났는데 사랑을 쓰지도 못하고 살고 있잖아. 그 욕망은 수치적으로. 자, 오늘은 그걸 한번 티타임 때 알아봤어요. 여러분의 욕망, 집착, 그리고 빼빼마, 성욕과 식욕, 가해자, 피해자 연관해서 다 두루두루 연관해서 설명했어요. 자, 우리 마스터 아기들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또는 이거 일반 아기들이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거. 설명이 어려웠다. 아쉬웠으니까 아쉬웠대요. 쉬웠다니까.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는 IQ가 낮은 아기도 있으니까 높은 아기 낮은 아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해 골고루 되셨을 줄 알고. 자, 엄마는 물러가고요. 물러가기 전에 저 우리 아기들 엄마가 요새 죽 먹는다고 아우 엄마 어디 아파요. 아프지 않아. 얼굴 봐 얼마나 쌩쌩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성이 떴어. 마스터 아기들이랑 여러분이 다 성이 열리고 그 돈이 열리니까 그걸 제가 받아내는데 너무 힘이 들고 탁기가 너무 심하니까 밥을 먹고 많이 먹으면 이게 처리할 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탁기를 에너지로 전환해서 제가 그걸 쓰기 때문에 조금 먹어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죽을 먹고 있고 죽을 먹어야 몸이 쉬면서 탁기 처리가 빠르니까 아픔도 빨리 나가고 그래야 또 여러분 빨리 열 거 아닙니까? 오늘도 또 헤라마와 춤으로 왔는데 그 아기들 탁기가 얼마나 심하게 해서 다 뺀뺀마가 왔어. 지금 뺏으려고 왔어. 탁기 집착으로. 그래서 그거 일부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아픔을 많이 보기 바래요. 엄마가 힘이 안 나면 다시 밥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태세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안녕.